또뭐 없어요? 보험 이런 거안 들어요? 재해, 질병, 상해. 응. 그럼 보험 아무것도 없어요? 착하게 사니까 뭐 상해 당할 일이 없고. 뭐 건강, 아직 건강하니까 뭐암 걸릴 일이 없고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말이죠. 네.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던 콘텐츠가 아닌가. 마통형, 저도 형처럼 살고 싶어요. 얼마 정도 벌면은 형처럼 살 수 있나요? 라는 식. 정말 그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분들이 많으세요. 저처럼 퇴사하고 이런 삶을 살려면 월 얼마 정도 이상의 수익은 내야지 삶이 영위가 가능한지. 저의 한 달 총 생활비를 오늘 최초 오픈드리겠습니다. 고정비죠. 고정비가. 네, 고정비죠, 고정비. 아, 여기가 이제 기형증, 여기가 현어증. 예, 예. 집. 그렇죠. 집 관련된 게 크겠죠. 그럼 관리비. 관리비. 수비, 뭐. 인터넷. 아, 그렇죠, 그렇죠. 통신비. 통신비 있죠. 어. 제가 관리비가 보통 제가 저 한 10만 나와요. 네. 저는 일단 전세 살고 있고요. 가스비가 저는 좀 폭이 커요.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 커요. 보일러를 때기 때문에. 네. 여름에는 이제 근데 제가 아시겠지만 에어컨을 잘 안 틀어요. 맞아요. 여름에는 어떻게든 제가 버티는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아 겨울은... 제발 진짜 나올 때는 버티지 마세요. 겨울에 한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. 근데 저는 여름에는 만 원 언더로 나와요. 뭐 7천 원? 6천 원, 8천 원 나오겠죠. 아 6천 원? 네. 등목을 하거나 아니면 문을 활짝 열어놓거나 얼음 생수통 이렇게 생수통을 네. 빵짱 5개 정도 얼려요. 수건을 돌돌 말아서 이렇게 안고잖아요. 네, 네, 네. 어, 그만한 게 없습니다. 근데 겨울은 못 버티겠더라고요. 인터넷이 한 5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. 이건 누가 TV로 봅니까? 이게 근데 저희 집 특성상이지만 제가 이제 물론 혼자 살지만 부모님이랑 같이 있던 집이기 때문에 가구도 지금 저는 풀세트로 다 있잖아요. 냉장고부터 세탁기 막. 그러니까 이게 엄마 폰이랑 묶여 있어요. 아... 유플러스로 묶여있는 제가 유플러스 TV 쓰거든요. 어, 이거 엄마까지 같이 내려요? 어머니 건 어머니가 내고 묶여서 할인받는 제품이란 얘기예요. 아... 그리고 통신비. 이거 핸드폰이죠? LG 다닐 때는 비싼 거 썼었습니다. 데이터 무제한, 음성 무제한. 회사 다닐 때는 한 10만 원 돈 썼거든요? 근데 지금은 핸드폰 요금만? 네, 핸드폰 요금만. 지금 알뜰폰 씁니다, 잉? 이게 필수죠. 아, 당신 수준이 지금 알뜰폰밖에 안 돼요. 저는 알뜰폰 아니더라도 저는 알뜰 살뜰폰 나오면 바꾸고 싶을 정도로 통신비 지금 한 3만 7천 정도 나와요, 월. 아니, 뭐 알뜰폰 쓰는데 저렇게 많이 근데 이게 또 많이 나오죠. 근데 이게 뭐 멜론이랑 스트리밍 각종 이제 구독 서비스들 제가 몇 개 들고 있거든요. 그게 한 2만 원 돈 나와요. 소액 결제로 이제 엄청났어요. 그 알뜰폰으로만은 한 1만 7천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. 대표적인 게 카드가. 제가 지금 기준 2021년 12월 버전 김마통 그 기준으로는 한 40만 원 정도 합니다. 평균. 어이구 많이 들었죠. 21 기형증 20 기형증 한창 때는 18만 원 전설의 카드값 18만 원 보셨죠? 그때? 그렇죠. 네, 일주일 동안 행적이 없고 일주일 동안 카드 한 번 안 그랬고 18만 원 밑에 문구가 더 사람이 야올리는 것 같은 느낌. 결제 내역이 부담스러우신가요? 아 네. 카드런 악마야. 네.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석사하는 거야. 안녕하세요. 네. 아, 18만원 밖에 안 됐는데도. 야, 그렇다고 그걸 카드론 받으라는 것도 너무한 거 아니냐, 진짜, 인간적으로? 20기형진 때는 주유도 만원씩 했잖아요. 지금 저 3만원씩 하잖아요. 아, 제가 만원을 넣어봤거든요. 네. 바늘이 움직여야 되는데, 만원 넣으면 움직이지도 않던데. 아, 움직여요. 그 쏘면 끝나거든요? 만원 넣으면 화장실도 못 가요. 사실. 아, 많이 들었네. 에이. 에이. 아, 그리고 제가 보험을 좀 이것저것 들어놨어요, 제가. 아, 근데, 아, 진짜 제정신이에요? 일단 제가 연금저축 하나 넣고 있고요. 요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부터 넣은 거라서 2010년인가부터 넣고 있고요. 네. 네, 2040년대부터 제가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진짜.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제가. 아, 이런 계획적인 삶을 살고 있었나요? 네네네. 원래 제가 이 건강보험 33,000원짜리 요거만 넣고 있었거든요? 아들! 하면서 엄마가 전화 왔어요. 네. 아들! 아들 이제 나이가 니 쪽이 있으면 40 아니냐. 나이 들면 암보험 하나 좀 있어야 된다. 어, 알았어 했는데 바로 전화가 와요. 엄마 친구한테. 아이고! 기양씨! 아, 엄마 친구분이 또 보험을 하시는구나. 네네네네. 제 보험은 다 이제 어머니 친구분한테 가. 그래서 보험료가 아, 193,754원이 나오고 있습니다, 매월. 아, 무적이죠? 안 걸려도 문제 없고요. 60세부터 돈 받을 수 있고요. 실손도 있으니까 저 병원도 마음껏 할 수 있고요. 아... 운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. 20 기형증 버전 때는 132,660원 나갔었는데 제 유튜브가 그래도 우리가 생활비는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, 나 안 걸리면 우리 가족도 얼마나 고생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추가 신설 했습니다. 그래, 잘했어요. 아,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. 같이 갈 길이 멉니다. 그리고 제가 펀드도 하나, 아, 펀드요? 하나은행에다가 제가
하나 들고 있습니다. 이것도 한 15만원 나가고요, 월. 제가 청약도 하나 넣고, 청약도. 내 집 마련 꿈 포기했었죠? 아, 집 하나 사시려고? 네, 살죠. 저는 결혼의 꿈을 항상 지금도 꾸고 있잖아요. 결혼의 꿈을 이루려면은 집도 해야 되니까. 대출 이자가 있습니다. 예, 이 집 전세. 아. 그래서 요게 한 대출 이자가 한 10, 그것도 한 10만원? 10만원 정도? 펀드도 약간 좀 충격적이었고. 아, 근데 내가 저 보험 얘기할 때. 네. 어머니가 또 친구, 친한 친구가 계신가, 보험 쪽에. 아, 절친이세요? 예, 제가 그냥 네. 느낌이 딱 왔거든요. 어, 저 정도까지는 진짜 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아, 그 선생님이. 네. 어, 연초만 되면은 각종 이제 프라이팬 세트 막. 어. 많이 보내주십니다. 근데 프라이팬 세트를 보내준다는 건. 네. 그만큼 남으니까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솔직히 내 돈에서 내 돈으로 사는 거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솔직히 깡통 안에서. 네. 아, 그래서 여러분들, 저처럼 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월 130만원 정도 벌 수 있다면. 네. 일단 생계가 유지가 된다. 제가 한창 뭐 회사를 다닐 때 일체기형증이면 카드값이 여기서 200이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. 한 사람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? 일체기형증 280, 그로부터 3년 후인 20기형증 월 90, 1년 후인 22기형증 월 120. 아, 조금씩 따라잡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두 배 더 벌어야 되는데? 두 배. 아, 하나씩 한번 가볼까요? 한번 가보시죠. 관리비 10만원에. 아, 10만원? 가스비 뭐 10만원 나오죠. 요번 달까지만 45,100원 정도. 요번 연도에 제가 당신한테 알뜰폰을 배워가지고 바꿨죠. 내가 전파했지. 예. 네. 15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예. 네. 기본적으로 한 50만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. 그 직장인 치고 되게 조금 쓰는 편이에요, 이 친구가. 맞아요. 우리 카드값 콘텐츠에도 나오지만. 그런데 그 월세. 아, 요거 제일 크네. 네, 월세에 나가죠. 아, 이 친구 월세 살죠, 또? 기숙사에 살다가 나왔잖아요. 아, 이제 회사 기숙사 살죠. 네. 솔직히 처음에 원룸에 들어가려고 했어요. 원룸도 한 뭐, 30만, 35만원 하더라고. 아, 비싸. 근데 아버지가 전화가지고, 야, 형아, 남자답게 살아라. 어. 큰 데로 가라. 43만원짜리 들어갔죠. 근데 요번에 또 올려가지고, 45만원입니다. 숨만 쉬고, 네. 잠만 자도, 월 45만원씩. 이거 헬스장. 아, 헬스장이 있네. 네, 그러네. 그렇죠. 고정비. 헬스장. 네. 어, 지금 미안해요. 나도 모르게 헬스창이라고 썼네. 야, 저 헬창 아닙니다. 헬링. 65,000, 66,000 정도 하는 거죠. 아, 근데 이거 비싼 거 아니냐? 아, 근데 이 헬스장이 동주천에서 가장 좋은 헬스장인데 서울에 아...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, 기구들이. 아, 대신 시설이 좋구나. 시설이 엄청 좋아요. 아. 고정지수품이 하나 더 있잖아요. 당신이 알고 있는 거. 아, 담배 있죠. 네. 데스. 네. 죽음의 비용. 예. 죽음의 대가. 예. 25가옥. 예. 11만 2,500원. 1년이면 135만원에 그냥. 또 뭐 없어요? 보험 이런 거 안 들어요? 저 보험 없는데. 아, 네가 가다가 무슨 사고 날 수 있잖아요. 이 세상살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재해, 질병, 상해. 예. 그럼 보험 아무것도 없어요? 착하게 사니까 뭐 상해 당할 일이 없고. 예? 네? 건강, 아주 건강하니까 뭐 암 걸릴 일 없고. 그리고 뭐 차도 뭐 60km 이상은 안 달리잖아요, 제가. 그러니까 뭐 사고 날 일도 없고. 생명보험도 없네, 그러면? 생명보험을 왜 들어요? 죽으면 어떻게 해도. 죽으면 가는 거지 뭐. 현우증 월급이 230이니까 빼기 월 90만원 정도네, 여윳돈이 그래도 남네요. 아, 그렇게 남아요? 예, 네, 이거 어디다 쓰고 있어요? 어, 이상하다. 요즘 누나 주는 많이 사는데. 그럼 뭐가 더 있네 여기. 아, 나 뭐가 있는 것 같아. 저축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없어요 그런 거. 아, 그럼 뭐가 허수가 있다는 건데 여기서. 어, 뭐지 도대체? 아, 저는 그 알바 한창 할 때는 그래도 알바비로 월 그래도 한 150씩 벌었거든요. 그러면 50만원씩 남잖아요. 그런 것도 다 계속 모았고, 지금도 유튜브 수익이 조금씩 남는 게 생긴다 하면은 계속 이렇게 모아놔요. 아, 저축도 해요? 저축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많진 않더라도 뭐 10만원, 50만원 꼬박꼬박 모아놓는 저축 따로 계좌가 따로 있어요. 아,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,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, 자, 일체기형증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. 20기형증 때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. 21기형증 남는 거 있죠. 중요한 건 비등비등해요. 버는 거보다 쓰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. 이때 월급이 300만원 받았다고 쳐봐요. 300만원 받아서 290 쓰면 10만원 모으는 거예요. 제가 알바로 150만원 벌었다고 했죠. 50만원 버는 모으는 거예요. 더 많이 모았네요, 엘지보다. 더 많이 모으는 거예요. 아무튼 그래서 저희의 한 달 고정비 네, 알려드렸습니다. 마통 형, 형처럼 살고 싶어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씀씀이를 줄이면 됩니다. 아, 예, 예. 씀씀이를 줄일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 강을 함부로 건너죠.
씀씀이 줄이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. 아, 하지 마세요. 사람 단절해야 되고요. 친구 단절해야 되고 세상과 단절해서 집에서 안 쓰고 살아야 돼요. 네.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네.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네. 여자 만나고 싶은 거 뭐 안 만나고 담배 끊고 이런 걸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. 아 그래 담배도 끊었지 참. 네 말리지 않을게요.